혼자 먹으니까, 아니, 혼자 먹은 게 아니지. 사츠키랑 같이 먹으니까. 에? 여러분, 전 지금 혼자 술을 마신 게 아니에요. 사츠키와 술을 마시고 있잖아. 자, 소래눈. 크, 이 소래 향기를 봐라. 자, 여기에 뭐다? 소래눈을 넣었으니까 솔향이 가득한 봄베이를 넣는다. 이러면은 저의 특제 봄베이 소래눈이 완성됩니다. 봄베이 소래눈 토닉,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봄베이가 나쁜 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봄베이는요, 봐봐, 가격도 싸지. 응? 또 뭐 있지? 없어. 자, 치킨을 넣었으면 이제부터 뭐다? 자, 아주 쉬운 중국 시간. 제일 쉽죠? 중식이 쉬운, 아주 쉬워요. 중식이 왜 어려워? 중식이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 레시피 보고 따라만 하면 되는데. 어? 중식이 제일 쉬워, 세상에서. 자, 소스가 쫄 때까지 좀 기다리고. 깐풍기 요리할 돈 있으면 국밥을 몇 개 사 먹을 수 있냐고요? 깐풍기가 돈이 많이 되는 음식이 아니에요. 봐봐, 지금 고추기름 식용유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되고요. 고춧가루 집에 있는 거, 피망, 파는 그 양파 물에만 담가놔도 파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거의 무한동력이잖아. 그리고 피망은 뭐 한 개 한 지금 얼마다? 800원 하나? 몰라, 하여간 이거 이 가격으로 국밥을 어떻게 먹어요? 설탕 넣고. 설탕 많이 넣는 거 같죠? 이 많이 넣는 게 아니에요. 에? 그 백종원 씨가 그 설탕을 넣을 때 설탕을 많이 넣는데, 이 설탕이라는 거 사실 일본에서 온 거거든요. 자, 개소리 집어치우고, 지금 물 넣고 설탕 넣었고. 생강이 없는 게 좀 아쉬운데 파 넣어주고. 고추기름은 있는데 왜 불알기름은 없냐고? 뭐 미친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족배이 맛이잖아! 어? 야, 내가 네 입으로 족배이래. 오 씨! 감히 킹베이님한테! 아 씨! 야, 야발! 족배이 아닙니다. 킹베이입니다. 어서 감히 갓베이님한테. 어떤 음식에도, 한식에도, 중식에도, 양식에도, 일식에도 어울리는 술은 봄베이다. 여러분, 봄베이 무시하지 마세요. 정말 어렵게 만드는 술입니다. 귀한 술이에요.